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첫발 내딛는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가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서울 통이동 집무실에 첫 출근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속도감 있는 인수 작업을 강조했는데 오늘 국민통합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직속기구의 인선도 매듭지었습니다. 첫 소식 강푸른 기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오늘 오전 서울 통이동에 마련된 당선인 집무실로 출근했습니다. 첫 일정으로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부위원장 등과 만나 이번 주 안에 인수위 구성을 마무리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신속하게 정부 업무를 인수해서 국정과제를 수립하고 국가 안보와 국민의 민생에 한치의 빈틈도 생기지 않도록. 윤 당선인은 또 모든 국정 업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통합을 위한 것이고 지역 공약을 신속하게 국정과제에 반영하겠다며 각각 조직을 이끌 김한길, 김병준 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고 또한 어느 지역에 사느냐와 관계없이 국민들이 기회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인수위의 전체적인 운영을 기획하고 국정 철학 등을 논의할 기획조정본과 인수위원으로는 국민의힘 추경호, 안철수 위원장의 측근인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최종학 서울대 경영대 교수가 결정됐습니다. 윤 당선인은 첫 외부 공개 일정으로 서울 남대문 시장 상인들을 만났습니다. 영업 제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정부의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큰 어떤 리스크 없이 일만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살 수 있게 이렇게 국가에서 그건 해야 되지 않느냐. 윤 당선인은 또 전통시장 홍보대사가 되겠다며 문화적 명소로 거듭나도록 힘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KBS 뉴스 강포르입니다.